152개 질병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하는 진단 보장 보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질병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와, 이거 꼭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도 가지고 오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152개 질병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목만 봐도 좀 설레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좀 얘기를 전달을 이렇게 해드리면 굉장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 정말 그게 사실이야? 아, 그게 정말로 가능해?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특히나 암보험이라든가 뇌혈관, 심혈관 같은 각종 진단비보험, 그리고 많은 보험을 가입한 그런 분들조차도 이 보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좀 후회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경미한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이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게 됐을 때는 딱히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는다라면 그냥 보험금 청구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아주 유용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처럼 152개 질병에 수술하거나 치료받지 않고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점인데요. 자, 먼저 이 진단비 전용 보험이 왜 필요한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이런 개복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입원 기간도 조금 장기적으로 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트렌드가 거의 입원비가 중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1,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근데 현재는 이제 첨단 로봇 수술이라든가 이런 첨단 수술들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입원 기간도 굉장히 짧아졌고요. 뭐 당일 퇴원하는 수술도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입원비보다는 이 수술비에 대한 보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도 모자라서 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2년마다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 질병, 각종 질병에 대해서 이 조기 발견을 하는 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딱히 수술이라든가 이런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입원하거나 수술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그 질병에 대한 진단에 대한 어떤 보장, 이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다빈도 질환에 대한 진단비 보장이 중요하다라는 점이거든요. 자,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상품의 전체적인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크게 30대 질병이 있고요. 뭐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 뭐 혈관 질환, 폐 질환 등과 같은 30대 질병이 있고 대장 양성종양,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대장 용종, 위용종 같은 이런 특정 폴립에 대한 4대 양성종양 진단비 보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성 뇌종양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외상성 손상 진단비, 그리고 눈과 관련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과 같은 대표적인 6대 안과 질환에 대한 진단비도 진단비를 보장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 대상포진, 뭐 통풍, 간경변, 요로결석, ABC형 간염 등과 같은 이런 각종 이 다빈도 질환에 대한 진단비도 이렇게 금액적으로 보장한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무려 152개 정도나 되고요. 42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를 보장하는 게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항목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0대 질병 진단비인데요. 크게 신경계,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신경계 질환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뇌수막염이라든가 척수염을 좀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순환계의 경우에는 급성 심근염, 이 급성 심근경색과는 좀 다른 질환인데요. 뒤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맥박리, 대동맥류화 같은 이런 혈혈관 질환, 그리고 호흡계 질환으로서는 뭐 폐렴 뭐 이런 등이 있겠고요. 소화계 질환으로는 충수염, 맹장염이죠. 복막염이라든가 위궤양, 특히 개실염 등과 같은 이렇게 대표적인 질환을 30대 질병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몇 가지 질병을 좀 소개를 드리면 충수염,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맹장염을 말하는데요. 이 수술이 과거에는 이 수술을 통해서 가장 보편화된 치료를 해왔고요. 입원 기간도 뭐 4일에서 일주일 이런 식으로 길게 입원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개복 수술보다는 주로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기 때문에 입원 기간도 하루 이틀, 2, 3일 정도로 아주 짧아졌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런 항생제 투여를 통해서 염증을 일단 가라앉힌 후에 뭐 일주일에서 수개월 후에 이제 비로소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맹장염도 과거에는 큰 질병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가벼운 경증 질환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런 맹장염의 초기 발견만 돼도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항생제 치료만 받더라도 진단비로 이렇게 100만 원을 보장한다라는 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개실염인데요. 이 개실염이라는 건 좀 생소할 수 있겠죠. 대장에 보면 이렇게 굴곡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굴곡된 움푹 파인 이런 골 부분에 주머니 부분에 이물질이 껴서 이것이 이제 오염돼서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인데요.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무려 30%, 40% 정도의 발병률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전염성도 없고 암으로 발전할 염려는 없지만 또 그리고 입원을 하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식이요법 그리고 이런 항생제 치료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역시 이 개시염에 진단만 받더라도 진단비로 이렇게 100만 원을 보장을 해주는 게 이 보험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대동맥류인데 혈관 질환이죠. 대동맥류는 이 우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뇌동맥류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에 혈관벽이 부풀어서 풍선 형태로 이렇게 변형되는 질환이죠. 뭐 동맥경화라든가 이런 질환들이 대표적인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대동맥류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면 500만 원의 진단비를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0대 질병 중에 뇌수막염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감기하고 많이 이렇게 오해가 받는 이런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80%가 바이러스성 질환이고 주로 청소년들에게 많이 발병이 된다고 하는데요. 구토라든가 오한, 뭐 이런 두통 이런 증상들을 수반을 하는데요. 역시 뇌수막염은 대부분 항생제 치료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보험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뇌수막염의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따로 수술을 받거나 어떤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 보험을 준비하게 되면 뇌수막염의 진단을 받게 됐을 경우에 200만 원의 진단비를 별도로 보장을 해줍니다. 이제 급성 심근염인데요. 순환계 대표적인 질환이죠. 급성 심근염은 이 혈관 질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급성 심근경색증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얘는 혈관 질환이 아닌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요. 주로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원인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급성 심근염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에서는 보장받을 수가 없는 이 심장 염증 질환인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많이 이제 힘든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성 심근염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급성 심근염도 방치하게 되면 큰 질병으로 이완이 돼서 결국은 뭐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초기에는 약물 치료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역시 급성 심근염에 이렇게 진단을 받더라도 이 보험에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진단비로서 300만 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심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급성 심근경색증은 전체 심장 질환의 약 10%가 안 되는 아주 발병률이 작은 질병인데요. 이거보다 좀 더 넓게 보장을 준비하는 방법은 바로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준비가 돼도 어느 정도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는 내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여기 있는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각종 이런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각종 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은 누락이 돼 있다라는 점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19가지가 넘는 기타 심장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진단만 받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겠는데요. 질병 분류 코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협심증이라든가 급성 심근경색증 등과 같은 일반적인 대부분 보편적인 어떤 심장 질환의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를 여기서 보장을 받지만 밑에 있는 것처럼 급성 심장막염이나 심내막염, 심근염 등과 같은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30대 진단비에 준비가 된다라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도 이렇게 진단비로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만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계, 순환계, 호흡계 등 30대 질병 진단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대 양성종양 진단비는 좀 어떻게 측정이 됐는지 알고 싶은데요. 궁금합니다. 네, 4대 양성종양 진단비. 여러분들 용종 많이 들어보셨죠?
암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용종, 대표적인 어떤 양성 종양의 종류인데요. 특히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다 보면은 특히 대장내시경 이렇게 하다 보면 50대 이후의 성인들에게 주로 이 대장 용종, 유용종이 발견이 돼서 즉시 제거하거나 아니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제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네 가지 이 대장, 위, 가슴에 생기는 흉선종, 그리고 무릎 골 종양을 포함해서 이 네 가지를 크게 양성 종양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용종의 4대 양성 종양의 진단을 받더라도 보장을 해준다는 점이고요. 자, 위용종, 특히 대장 용종, 위용종을 보시면 제거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제거를 하지 않고 진단만 용종이 있어요라는 진단만 받더라도 용종이 발견되면 진단비로서 이렇게 30만 원을 보장을 해준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대 안과 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6대 안과 질환은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백내장, 한국인의 수술 가장 많이 하는 다빈도 수술 1위가 바로 이 백내장 수술인데요. 백내장을 앓고 있지만 수술하지 않는 분도 꽤 많죠. 거기에 또 녹내장이라든가 이런 망막, 박리, 뭐 황반변성 등과 같은 이 총 6가지를 대표적인 6대 안과 질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역시 이 부분에 열거된 이 대표 질환의 진단을 받더라도 거기에 상하는 진단비를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6대 안과 질환의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녹내장,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시야 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녹내장 환자 수가 2014년 이후로 매년 증가돼서 40% 가까이 증가가 됐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이런 젊은 청년들에게도 이 녹내장 환자가 증가가 된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녹내장의 진단을 받게 되면 수술을 받는 경우보다는 이런 약물 치료를 통해서 시신경의 손상을 막아주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녹내장 치료, 즉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녹내장입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녹내장 진단비로서 100만 원의 진단비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황반변성인데요. 저도 익숙한 용어이긴 한데요. 이 성반변성은 급격하게 이제 시력이 저하되거나 또 이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실명까지 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황반변성도 역시 눈에다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주사에서 치료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40, 50대 연령층에게 그 외 분들보다 9배 이상의 발병률이 높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6대 질환, 안과 질환 중에 아주 대표적인 또 질환인데요. 이 황반변성에 대해서 진단을 받게 되면 약물 치료를 하든 그렇지 않든 진단비로서 300만 원을 보장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네. 이제 이 외상성 손상 진단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특정 외상성 손상 진단비 또 얘기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발음도 좀 어렵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앵커님한테 한번 해 볼게요. 네. 제가 실수로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머리를 계단에 부딪혀가지고 이 뇌부종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보험 많이 있지만 이 급성 뇌출혈 진단비에서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보장이 되지 않을까요?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자, 한번 보시죠. 정답을 말씀드리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뇌출혈 진단비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데 바로 질병이 아니라 상해이기 때문이고요. 물론 일반적인 뇌출혈 진단비만 보장을 가입을 준비하신 분들은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저는 보장이 됩니다. 저는 이 보험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해로 인해서 제가 이런 부종이 생겼더라도 외상성 손상 진단비라는 항목에서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외상성 손상 진단비고요. 실제로 보시면 뇌출혈에 대한 발병률은 2014년 이후로 쭉 보시면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환자 수는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질병에 대한 것보다 이 상해로 인한 뇌출혈 발병 건수를 보시면 질병에 의한 것보다 거의 매년 두 배에서 2.5배 가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출혈에 대한 질병 뇌출혈에 대한 준비만 돼 있다라면 이 상해로 인한 외상 손상성에 대한 진단비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질병 분류 번호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뇌혈관 진단비로 보장이 돼 있는 분들은 일반적인 뇌출혈이나 뇌졸중,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기타 나머지 이 상해로 인한 외상성 손상에 대한 부분은 진단비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실손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치료비는 당연히 보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진단비로서는 제외가 된다는 점이죠. 근데 역시 이 특정 외상성 손상 진단비에 준비가 돼 있다라면 이 나머지 말씀드린 항목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진단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리모델링에 대한 좀 사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먼저 암보험과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기존에 암보험에 이렇게 진단금을 각각 준비를 해놓으신 분들이 4대 양성종양 진단비를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장을 받게 되는데요. 20년나 100세 만기 비갱신 기준으로 봤을 때 40대 기준으로 남성 보험료가 약 5천 원이 채 안 되죠.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20년나 20년에 이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고작 한 5천 원 정도만 추가를 함으로써 기존의 암보험에다가 이렇게 양성종양 진단비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사례고요. 이것은 꼭 기존의 암보험이 있지 않고 새로의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역시 이런 플랜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2대 진단비인데요. 2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같은 보편적인 진단비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0대 질병 진단을 준비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준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폭넓게 진단비로 보장을 받게 되는데요. 역시 20년나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40세 남자 기준으로 약 12,000원에서 여성의 경우 10,000원 정도의 작은 보험료로 추가적인 질병 진단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년나 20년 만기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도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어린이 보험에 대한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어린이 보험 우리 30세까지 가입이 되는 아주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죠. 근데 이 어린이 보험조차도 보장의 사각지대가 있는데요. 이 어린이 보험에다가 30대 질병과 4대 양성종양 진단비를 추가로 준비를 하게 되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독감 관련 그리고 급성 간염에 대한 진단비 등등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준비를 했을 때 전 연령에 걸쳐서 보험료는 약 25,000원 정도 수준만 추가를 하시게 되면 기존의 어린이 보험에 없는 각종 다빈도 생활 진단비 질병에 대한 진단비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 유병자분들이죠. 기왕역자, 병을 현재 고혈압을 앓고 계시거나 당뇨를 앓고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뭐 고지혈증에 대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그분들도 과연 가입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시적으로 현재 이런 무서류 승인이라는 플랜으로 해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물론 60세까지이긴 하지만 기왕역에 따라서 이제 이 가입 금액은 한도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 알릴 의무사항에 고지만 함으로써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도 충분히 무서류 승인으로 이 각종 진단비를 준비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몇천 원, 몇만 원 등 적은 금액만 추가를 해도 다양한 또 보장과 진단비가 보완된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진단비 보장 보험의 핵심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이 진단비 전용 보험에 대한 핵심을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우리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기존 보험에 없는 이 130개, 여기 130개에서 152개 질병에 대해서 진단비를 추가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기존의 3대 진단비, 암 진단비, 뭐 뇌혈관, 심혈관 같은 이런 진단비와 더불어서 추가로 누락된 부분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대표적인 대장 용종 등과 같은 좀 다빈도 질병에 대해서도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백내장, 녹내장, 이런 황반 변성과 같은 6대 안과 질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진단비를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병자분들, 병력이 있는 분들도 무서류 승인으로 심사로 해서 간단하게
가입을 가능하다라는 점이 네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품의 가입 유형이 우리 갱신 좋다, 비갱신이 나쁘다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는 내가 좀 연령이 많거나 아니면 보험료에 대한 좀 부담이 있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20년 갱신형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찌됐든 처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개복수술, 즉 입원비, 수술비가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의학이 계속적으로 발전이 됨에 따라서 트렌드도 변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진단비, 각종 다빈도 질병에 대한 진단비도 추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장의 사각지대도 이렇게 충분히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